일반 여성은 물론 미성년자를 범죄 도구로 삼아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판매했던 일당, 일명 박사라 불렸던 조주빈과 가까스로 불린 문형욱, 이 둘의 사주와 기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대표 솔로 임원희, 박수홍, 김종국, 3세계 매력, 이 남자들의 결혼 운이 궁금하다. 과연 그들은 결혼을 못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한 남자 아닌 세 남자, 이들의 결혼 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신들과 함께 풀어보는 신개념 토크쇼, 신기록 프로쇼 김영희, 손원수입니다. 멤버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멤버요? 멤버라고 하나요? 예. 네, 멤버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예. 굉장히 활약이 도드라졌다. 선생님들도 착하셨다. 좋아졌다. 예. 좋았다. 해서 오늘 그대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국의 월정입니다. 광진구의 도리천국님. 안녕하세요. 안산의 해월당 화련신녀입니다. 안산의 해월당님. 안녕하세요. 연화살 루얼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랑구의 루얼님. 진점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말하는 벼락대감입니다. 강남구의 벼락대감님. 네, 오늘 또 이 대신님들과 함께 또 다뤄볼 사건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사람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잔인한 범죄였죠. 엠범방 사건입니다. 엠범방. 아... 네. 사실 이 사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직 SNS로 협박을 해서 성폭행을 시키고, 이건 더 큰 것이에요. 네. 피해자들 중에는요 중학생부터 다수의 미성년자들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성착취물을 영상물을 찍게 해가지고 그 영상을 또 판매를 했다는 아주 그냥 기가 차는 사건이죠, 진짜. 이 사람들, 조주빈과 이제 그 엠범방의 개설자로 알려지는 문현욱, 가까시죠? 이 두 사람은 정말 도대체 어떠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길래 이러한 디지털 범죄를 저지르는 건지. 맞아. 먼저 박사방의 박사를 불렸던 조주빈. 그 인간의 본모습은 뭘까요? 조주빈은 원래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고요. 컴플렉스 덩어리인데 그 자체를 자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위의 사람처럼 행사를 했다 판단되고요. 양명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이중인격자, 이걸 말하자면 다중인격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디지털 세계 안에서 왕이 됐던 거지. 아니 조주빈의 평소 생활을 보면은 여학생 앞에 감히 나타나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여성을 좋아해서 뭔가 그래서 막 하는 범죄인 건지, 아니면은 혐오해서 오히려 그래서 사랑 자체가 결렬된 사람이고요. 그다음 이 사람은 사랑 자체 접근 방식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다운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상상 속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조주빈도 조주빈인데 또 다른 놈이 하나 있죠? 가까시. 예, 가까시. 엠범방의 네. 개설자인 문형욱. 이 문형욱은 또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문형욱이는 그런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급하거나 초급 단계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온 그 세계에 빠져있는 그냥 캐릭터예요. 이게 뭐 나이와 어떤 뭐 다 떠나서 그냥 이 여성들은 자신이 이제 움직이는 캐릭터들, 장난감. 너무 끔찍하다. 정말 이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둘 자체는 뭔가의 우리가 말하는 윈윈 관계, 상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익 관계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하나만 생각하죠. 탓. 반성이 없고 그냥 니그 때문에 그런 거잖아. 탓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너 같은 놈하고 같이 안 한다,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조주빈은 심리 상태가 주체를 못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난 상태라 판단되고요. 문영웅이는 아마 지금 굉장히 초조하면서 슬프고 우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래 타고난 팔자가 하수인 팔자거든요. 이 사람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자제를 하고 있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 해외로 가서 아마 서버를 이제 둬서 더 완벽하게 안 걸리려고 할 가능성도 크죠. 완전 더 머리를 쓰겠죠. 이 사실 이 조주빈과 문영욱에 대해서 사실 기사로만 접하고 했을 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대신님들과 대화하니까 거의 다 풀렸습니다 저는 지금. 예. 근데 정말 그 부분은 또 좀 안 좋다. 뭐지? 조수빈, 문영호, 너네 볼 거야. 보게 되면 나와서 우리 선생님을 찾아뵈. 양약부터 한약부터 너네는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가지고 너네 다 쳐내야 된다. 난 아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진짜. 스타들의 뒷이야기를 화끈하게 벗겨보는 별들의 뒷담화 신들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되죠 안 되죠. 혼날 수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바로 희망하면 이분이죠. 운동하면 이분이에요. 네. 김정국 씨. 몸과 예. 정신이 모두 건강한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그런 사람이 장가를 안 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의아해하기도 해요. 심지어 또 김종국 씨 말고도 또 그 있죠. 미우새의 멤버죠. 예, 예. 임원희 씨랑 박수홍 씨도 예. 선배님이 그 생각하시기에 예. 박수홍 선배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저도 궁금한 게 우리 대신님들이 얘기를 해주면 밀었네? 잘 밀었네? 아주 그냥? 듣고 정말 이런 건가?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김종국 씨, 임원희 씨, 그다음에 우리 박수홍 씨 세 분 중에 누가 먼저 가게 될지도 좀 궁금해요. 그치, 이거는 진짜 거의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김영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누가 가장 먼저 결혼할지 연애 운이 누가 가장 좋을지 우리 저는 벼락대감님한테 먼저 가볼까요? 아, 오늘 오프닝 여정 스타트 해보시죠. 우선은 박수홍 씨는 안 가는 거냐 못 가는 거 했었을 때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빈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무지지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근데 재산이 의외로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돈 때문에 아마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보고 오시는 분이네요. 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늦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결혼을. 김종국 씨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임원희 씨가 의외로 저지른 스타일이거든요. 저지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불같은 사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눈에 확 하트가 생기면 바로 직진합니다. 성격상이나 사주팔자상에서는 임원희 씨가 가셔야 되는데 막걸리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은근히 그게 좀 걸림돌이고요.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안 가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신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연애 운이 좋습니까? 김종국 씨입니다. 예, 김종국 씨가 가장 연애 운은 좋은데 결혼은 빨리 하실 분은 아마 임원이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결혼을 합니까? 평생? 일생 결혼합니까? 못합니까? 저는 결혼에 운이 많이 안 들어온 분은 맞긴 한데 기회가 딱 한 번 있어요. 58세 때. 56세 때부터 시작이 돼서 58세 넘어간 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여성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잡아야지 결혼을 하는 거지. 못 잡으면 혼자 사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여성분들께 매력적인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인지? 임원희시죠. 예. 임원희 씨. 예. 네. 매력이나 뭐 짠한 면. 그래서 짠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짠이가 매력인 거죠. 예.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외모보다는 순수함, 순진함 그게 매력으로 어필되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드신 좀 분들한테 매력으로 어필될 수가 있다. 네, 벼락대기는 개인적으로 이상형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상형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착하면 되죠. 예. 아 연예인으로서. 연예인이요? 네. 뭐 김영희 씨라 하겠습니다. 아! 네. 처음이야. 자식운. 이 세 분의 자식운을 한번 뭐 여쭤볼게요. 네. 우리 벼락대감님. 네. 좀 약간 뭐 일치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실련님이 말씀하셨을 때 김종국 씨는 자식이 두 명이 들었다 말씀하셨고요. 박수홍 씨는 딸을 낳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임원희 씨는 공통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남자 운에서 자식은 물론 없어요. 근데 여자 운에서 자식이 들어있으면 이게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이거는 좀 그래도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지. 이 세 분들이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요거는 조심해라. 예, 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 고집이 너무 세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강한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여자를 만나더라도 약간 유한 사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나긋나긋한 사람, 말대꾸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언쟁을 하게 되면 바로 이혼입니다. 이모니 씨는 뭐 다 말씀해서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주의사항이라 할 거는 어울려야 된다. 어울려서 부인이나 배우자하고 어울려야지만이 순조롭게 결혼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고 보고요. 박수홍 씨는 의외로 튀기를 좋아하는 건데 사람이 그 튀는 부분을 못하고 있어서 짜증이 쌓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내가 이 창의적인 거를 풀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잖아요. 내년에 망하고요. 내년에 6월 달에 다리에 문제가 생기실 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부터 챙겨야죠. 자, 과연 이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우리 둘의 축의금을 받게 될지 예. 정말 앞으로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또 신기록 부르시죠. 다음 시간이 계속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